이 박자 헤어지세요. 박사님, 오늘은 어떤 머리일까요? 딴 머리로 스타일 하겠습니다. 딱히 머리로 해서 이 부분은 마네킹은 숱가시가 필요 없어요. 빼꼼이. 근데 손님들 머리에다 아니면 가정에서 반대 45도 빗을 해가지고요 이렇게 잡으시면 되십니다. 라고 가볍게 이게 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세요. 하고 자 두 분만 넣으세요. 자 그래갖고 이렇게 가볍게 빗어주시면 됩니다. 1번, 2번, 3번. 자 됐습니다. 저기 사람에 따라서 목이 긴 사람은 약간 위에다 묶어도 되는데요. 목이 짧은 경우에는 너무나 우유가 있으면은 머리 밑에 얘가 안 예쁩니다. 자, 묶어주겠습니다. 빼꼼을 넣었습니다. 자, 1번, 2번, 3번. 자, 묶습니다. 네, 실핀에다 이렇게 고무줄을 이렇게 빼줘도 돼요. 이렇게 빼. 이게 고무줄이 망가지네요. 그러니까 묶어줍니다. 고무줄은 박사님 아무 고무줄이나 사용해도 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망을 한번 씌워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망 씌우는 것도 여러분이 이렇게 보시면 매듭 있죠? 매듭 부분에다 이렇게 실핀으로 한번 굴려줘가지고 반대로 이렇게 딱 해가지고 하시면 좋습니다. 망은 머리, 이, 길이 따라서 잘 나와요. 여러분이 사고 싶은 대로 다 사실 수 있습니다. 자. 이걸 병을 만들어 볼게요. 자, 병을 만듭니다. 핀을 고정시켜 보겠습니다. 한번 찝어 보겠습니다. 핀을. 하나, 기둥을 하나 해놓으면 조금. 두 개를 뽑았습니다. 자, 똑같은 방법으로 오른쪽과 왼쪽. 없으십니까? 한번 여쭤보세요. 손님이 오히려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자, 여러분이 이렇게 핀을 꽂고 나서 먼저 고정을 시킵니다. 고정시킬 때는 U자 아까 보셨죠? 그거를 이렇게 고정을 시킵니다. 바느질 하듯이 하나, 둘, 셋, 딱 고정시킵니다. 또 한 번 꺾을 때다 여러 번 고정시킬게요. 네, 여러분은 핀이 보여도 됩니다. 오른쪽과 왼쪽 똑같은 방법으로 합니다. 자, 이렇게 손님 불편하지 않았어요? 여쭤봅니다. 손님이 딱기 머리를 시작하겠습니다.
작업하기 전에 손님이 머리가 앞으로 내려오면 불편할 수 있거든요. 정식해놓고 깎이머리를 제가 두 개로 나눠서 실시하겠습니다. 자, 섹션을 뜰 때는요, 앞 나온 부분이 이 분의 허리를 내가 어느 손으로 가야지 작품이 예쁘게 될까 그걸 연구하면서 실시하는 게 좋습니다. 이걸로 뱅을 만들 거예요, 여러분. 조금 빨린 속도로 해도 되겠죠? 약간 고정하겠습니다. 일단 이쪽 마무리 할게요. 마무리 하고 갈게요.
원장님 작품은 이제 거의 다 된 것 같은데요. 스프레이스는 전혀 안 쓰시네요. 아, 그렇죠. 잘 질문했어요. 스프레이 쓰면은 고정되고 작품은 예쁘지만 이거는 여러분 하기 가정을 쉽게 하는 거라 스프레이를 안 쓰고 제가 작업을 했습니다. 이게 여러분은 스프를 쓰시면 더 훨씬 작품이 예쁘세요. 이게 스프를 쓸 수 있으면 써서도 무방합니다.